뿌리 깊은 맛 겨울파 한상입니다. 2시간 만에 감자탕 150그릇. 평범한 감자탕이었으면 이런 자리에 나오진 않았겠죠. 파김치 감자탕입니다. 파김치 감자탕. 아~ 특별한 파가 풍덩 들어가거든요.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아들, 그거까지 가르쳐줄 거야?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누구한테 못 맡겨. 와. 파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선생님의 필살기. 쪽파 대파. 백포기는 새끼손가락으로 씻어서 두 담. 시원하면서 구수하고 개운한 맛. 야, 파김치가 이 김치 미슐랭이 쓰리스타네. 진짜 너무 맛있다. 고기를 대파에 싸겠습니다. 오! 와. 한 입에 드셔야 됩니다. 터져요, 터져. 파향이랑 육즙이 너무 맛있다. 좀 더 해주지. 아유. 난 너무 맛있어. 이거 내가 먹어야 돼. 세상 모든 맛의 시작, 알토! 난! 자, 우리가 물가가 한참 오를 때 네. 우리가 요행으로 했었던 게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베란다나 옥상 네. 이런 데 맞아. 텃밭을 맞아. 가꾸면서 채소를 심어가지고 네. 자급자족. 그때는 뭐 파테크니 뭐테크니 네. 막 그런 말 많았다. 맞아 맞아. 요즘도 파테크 열풍이 뜨겁거든요. 파를 계속 안 사 먹고 네. 계속 키워서 먹는. 오. 그래서 오늘의 알토란 주제 뿌리 깊은 맛 겨울파 한상입니다. 와. 아, 파. 겨울파죠. 사실 파 좋잖아요. 뭐 스페인에서는 칼소스로 또 파 그냥 구워서 구워 먹는 요리로도 만들고 진짜 더군다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뭐 대파민국 아닙니까? 그쵸 그쵸. 대파민국. 대파는 정말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대파 줄기는 요리에 쓰고 대파 뿌리는 말려뒀다가 달에 먹고 나니까 아 정말 귀한 식자재죠. 네. 파가 얼마나 좋냐면요, 이 동의보감에도 써져 있죠. 어. 파뿌리는 감기로 인한 고통에 굉장히 좋고요. 네. 어. 파꽃은 명치까지 오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 역할을 해준대요. 오. 자, 여러분 겨울파를 맛있게 요리해 주실 셰프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궁극의 맛 셰프님 소개해 주시죠. 김장철 되면 이분 모시려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죠. 김치처럼 매콤하고 톡처럼 매력을 가진 강순이 김치 명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김치만 200가지가 넘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세요. 네. 이제 곧 있으면 김장 시즌이잖아요. 네, 그렇죠. 강순이 선생님 김치 몇 포기 담그실 예정이세요? 저요? 몇 포기라고 하지 마. 그러니까 100포기는 새끼손가락으로 씻어서도 담. 어우, 새끼손가락으로 씻잖아요. 100포기, 쪽포기. 100포기는 그냥 이렇게. 새끼손가락 플렉스. 쪽파는 깠다면 100단이야. 예. 그 정도. 야, 오늘 주제가 판데. 잘 됐네요. 자, 이어서 레오 씨 대박집 사장님 소개해 주시죠. 맛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32년 전통의 감자탕 맛집입니다. 오, 32년. 예, 점심 때면은 단 2시간 만에 감자탕 150그릇. 오, 2시간 만에? 150그릇? 자, 김보경 문준서 사장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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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탕을 지금 32년째 하고 있는 김보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맛있는 맛을 이어가고 있는 아들 문준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아들이시구나. 근데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오늘 네. 주제가 겨울 파잖아요. 그렇죠. 파와 감자탕이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관계가 있어요? 상관이 있습니다. 네. 왜요? 평범한 감자탕이었으면 뭐 이런 자리에 나오진 않았겠죠. 아~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감자탕 하나로 30년 이상을 그쵸. 가려면 일반적인 감자탕 우리 집 근처에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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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에만 무려 그럼요. 어마어마한 2시간 만에 150개. 드시려면 네. 보통 감자탕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 예. 대박집 사모님인데 네.
대박을 치는데 손이 저렇게 예뻐요? 손이 저렇게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저는 대박은 안 쳤지만 너무 이래 손이 이하니까 네, 손이 이쁘신데요? 아, 손이 이쁘신데요? 선생님은 어차피 손이 이쁘신데 손으로 하는 것만 하시잖아요. 아 그런가 봐. 그러니까 피곤하게 사는 거야. 저도 손으로 다 합니다. 네 지금 두 분 서로 견제가. 아 근데 손이 너무 예뻐요. 견제 잡았어요. 아니 그럼 누구는 요리하는데 발로 합니까? 누구는 요리하는데 발로 합니까? 아 또 요리 경력도 수십 년으로 이어 체크인이 또. 아 요리하는 거 다 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손으로 하죠. 그러니까. 아 지금 뭐 오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대박의 맛! 레오 씨, 오늘은 어떤 대박집의 맛을 가져왔습니까? 아, 오늘도 감탄하실 것 같은데 네. 이 시린 속을 데워줄 뜨끈뜨끈한 감자탕과 감자탕 겨울에 먹으면 맛있는 파가 만났습니다. 어, 파가 만났어요, 감자탕. 감자탕하고 파? 오늘의 요리는 바로 파김치 감자탕입니다. 파김치 감자탕이요? 파김치 감자탕이요? 네.